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미국에서 대학 보내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용호 원장님, 프레스티지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나눠볼 얘기는 네. 그 9학년부터 12학년, 네. 그러니까 여기 하이스쿨 학생들이죠. 네. 그 학년별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 네, 네. 그렇죠. 어떻게 그 학년을 보내면 좋을까? 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맞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죠. 네. 어떻게 9학년부터 시작하나요? 네, 9학년부터 시작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학원이라든지 선생님들 할 때 보통 네. 어떻게 하시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선생님들? 네, 학교? 수업할 때? 학교 다니실 때? 저는 학교를 한국에서 다녔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때. 수업 어떻게 하느냐고요? 네.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가 뭘 배웠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그거 한번 좀 해보려고요. 복습? 네. 지난번에 저희 무슨 뭐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아, 커먼앱하고 코올리션. 그렇죠. 네. 커먼앱 코올리션. 왜 제가 그 얘기를 했었을까요? 지금 8월에 그거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습니다. 오, 100점짜리 학생이신데요, 진짜. 나는 정말 네. 공부를 했었어야 돼, 끝까지. 네. 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한번 뒤집어 본다고 한번 생각하면 왜 그러니까는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가는 여름방학 때 어플리케이션을 준비해야 되느냐. 그 어플리케이션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유가 첫 번째 얼리가 11월 1일에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9학년, 12학년이 돼서 9월부터 10월 딱 두 달 남아있는데 이 두 달 동안에 그 얼리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제 여름방학에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여름방학, 11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가 여름방학 동안에 공부, SAT나 ACT를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여름방학에요? 네. SAT 봐야죠. 그렇죠. 봐야 되는데 네. 그때 하게 되면 늦어요? 늦는 거죠.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자기 활동을 마무리 줘야 되는 그 시기인데 그렇구나. 그때 SAT를 그러면 SAT 공부는? 난 우리 아이들을 잘못 키웠네. 우린 그때 공부해서 그때 시험 보고 왜 네. 8월에 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네. 대부분의 미국 아이들은 그렇게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만약에 무언가 전략적으로 한다면. 대학을 간다고 한다고 했었을 때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담을 좀 덜 준다고 했었을 때 보통 준비하는 게 이제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가는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가는 여름방학. 여름방학에 해요? 그때 SAT나 ACT를 준비하는 거죠. 원래 1년 전부터 하는구나.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다시 이제 9학년부터 이제 시작하려고 제가 이제 한번 지난번 걸 리마인드 드린 거고요. 네. 네. 그럼 이제부터 한번 학년별로 한번 로드맵 한번 잡아볼까요? 네, 9학년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학년별로 이 로드맵을 잡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그 전체적인 큰 그림을 알게 되면 저희가 전체 큰 그림을 알게 되면 아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라는 그 길을 잃지 않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시기를 놓치면 네. 이게 나중에 더 이렇게 뭐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쵸. 그 네.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신 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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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놓치더라도 다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좀 힘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뒤로 미뤄지거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제가 항상 이제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부모님들이 이거 이렇게 듣거나 이러시면 너무 많이 알게 돼서 우리 아이들 야 너 지금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안 하면은 네. 야 안 해서 너무 불안해. 그렇지. 네. 당연하죠. 이렇게 그거 거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맞아요. 걱정하세요. 네.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이거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큰 틀을 알고 있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큰 틀에 대한 울타리를 크게 쳐놓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는 거지 이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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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또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럼요. 그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가 굉장히 와닿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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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부분 항상 생각하시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오늘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딱 두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네. GPA 예. 그 다음 또 하나는 contribution이라는 단어예요.
컨트리뷰션.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여, 뭐 부여,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요. 네, 대학 가는 데 있어서. 대학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세 가지 크게 틀로 잡자면 예. 첫 번째가 학교 GPA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Extra Curricular Activity. 예. 마지막에 이제 테스트겠죠. SAT, NCT 같은 예. 테스트. 이 세 가지 중에서 GPA는 좀 전에 말씀드린 GPA 중요하고 컨트리뷰션이 그 Extra Curricular Activity. 아, 그게 컨트리뷰션이에요? 그 안에 그 컨트리뷰션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요. 아, 들어가 액티비티 안에 들어가야 그쵸? 되는군요. 네. 그래서 각 대학마다 좀 이제 좋은 대학, 아니, 모든 대학들이 다 우리가 어떤 학생을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웹사이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뭐 총장이 바뀐다거나 이럴 때마다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요. 오, 심지어. 네. 그렇기 때문에 웹사이트 안에 그 학교가 원하는 학생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시면 대부분 얘기하는 것들이 contribution. 아, 그렇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액티비티를 했고 내가 무엇을 배웠고 네. 어떤 성적을 냈다. 네. 그런데 너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네. 무엇을 했니? 이 부분이라는 말씀. 지금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결국은 애들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공부하는 이유들 중에서도 대학을 가려고 애들이 지금 이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좋은 마인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이 맞아서.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길게 네.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그래서 대학 가면 아이들이 다 바이올린 때려치고. 그런다잖아요. 그게 갑자기 그렇게 하면 안 생각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저희 학생 중에서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안 하고 이제 그 주립대학을 갔어요. 네. 예, 갔는데 거기서 2학년 때인가 어떤 이제 발런티어를 나갔다가 그 노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서 뭔가 이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아, 내가 이 사람들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아, 로이어가 돼야겠다. 이래서 조지타운 정말 법대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래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아, 대학을 갔는 주립대에 가서? 가서 그 다음에 로스쿨 거예요? 아니요, 로스쿨. 아, 로스쿨을 갔다고요? 로스쿨을 조지타운으로 간 거죠. 조지타운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탑 몇 명에게만, 3명 정도에게만 하는 네. 외국 보내주는 기회가 있거든요. 아, 그것까지 간 들어갔어요? 거예요. 들어갔어요? 네. 아이가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면 그쵸? 정말 그 능력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언제 우리 아이들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 그러네요. 네. 우리 고등학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안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 둘씩 자기가 좋아하는 걸 찾게 되면 가게 될 거다. 아. 믿음을 가지시고 아이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9학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우리 9학년 보면은 9학년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9학년 그러니까 그 우리 학생 아이들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연애하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11학년 애들이 이제 9학년 뭐 남자애들이 9학년 여자애들을 볼 때 얘네들이 뭐 어떤 자기가 사귀고 싶은 여자애들이 아니라 그냥 애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다 두 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걔네들 애기로 보이고 그렇죠. 네. 네, 선생님들도 걔네들 애기로 보이고 네. 그럼 대학은 어떻겠어요? 9학년 애들은 아직 중학교에서 갓 올라온 애기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무언가를 의미 있게 무언가를 했다 그러면 걔는 정말 이상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애가 너무 뛰어나게 뭔가를 했다. 네. 그런 건 이상하다, 오히려. 그렇죠. 그러니까 액티비티적으로. 만약에 공부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뭐 AMC를 본다든지 해가지고 잘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뭐 액티비티적으로 얘가 완전 리더고 무언가를 이미 리더고. 네, 뭐 막 어디 가서 막 뭐 데모스트레이션도 하고 막 그러면서 진짜 리더가 돼 있다 이러면 정말 이상한 애인 거예요. 아니면은 있겠네요. 그 학교가 좀 이상한 학교구나. 네, 그렇게 아까 그 아이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그렇다고 막 팽팽 놀게 하느냐 놀게 하세요.
어, 진짜요? 그러셔도 돼요, 하부 선생님. 네. 왜 그러냐면 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9학년 때 성적을 안 보는 대학교들이 좀 있어요. 꽤 있어요. 아, 진짜요? 가장 그 유명한 대학교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스탠포드. 아, 스탠포드가. 스탠포드는 9학년 때 성적 안 봐요. 무슨 얘기냐면 9학년 때는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라는 거죠. 이것저것. 그렇구나. 다양한 경험. 여러 가지를 내가 뭐가 될지 모르는 아직 알이잖아요. 예, 이거를 깨고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을 해서 네. 네가 독수리가 될지 병아리가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험을 해보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9학년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런 거에 그 이미지에 맞는 액티비티를 하면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9학년 때 없던 액티비티가 아무것도 없더라도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이것저것을 많이 해보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들어갈 때 액티비티 이렇게 쓰는 안에서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뭐 한 1년만 했다거나 이제 9학년 때만 했다거나 이런 건 거의 안 쓰거든요. 네. 계속 이어진 걸 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 많이 하면서 하면 좋고요. 학교 성적에 있어서도 보통 고등학교들이 대부분 그런데 중학교 때 어떤 성적을 받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때 수업이 달라지죠. 그쵸, 수업이 틀려지죠. 네.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트랙이 딱 있어가지고 지오메트리, 그다음에 알지브라 1, 그다음에 알지브라 2, 그다음에 프리칼큘러스, 뭐 AP 칼큘러스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학교 때 못하면 이것들이 고등학교까지 올라왔었을 때 영향을 분명히 줘요. 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보고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못했어. 그러면 그거를 너무 억지로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그 트랙으로 가면 돼요. 그 대신 중요한 거는 GPA, 계속 GPA 얘기를 할 텐데 GPA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적이 오르냐? 이게 아니고요. 보통 리거러스라고 얘기하는데 네. 조금 더 도전적인 도전적인 과목을 계속하느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9학년 때 AP 클래스를 들었어요. 9학년 때 AP 들을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만약에. 네, AP 클래스를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10학년 때는 그 똑같은 과목인데 AP 클래스가 아니라 아너 클래스를 들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안 좋다라는 거지. 예. 성적을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어떤 도전적인 과목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AP를 얼마나 듣느냐, 몇 개 듣느냐, 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9학년 때 AP 듣는 거는 전혀 추천은 안 하고요. 근데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또는 이제 캘리포니아 쪽은 AP를 많이 듣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들은 UC 계열들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조금 틀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요.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아이들이 뭐 열몇 개를 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왜 그러지? 우리 아이는 한두 개 듣기도 힘든데 그랬는데 거기는 좀 시스템이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기는 좀 그렇게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지만 만약에 동부에 계신다. 그리고 동부에 계시면서 아니면 동부란 중부라든지 거기서 이제 IB를 가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무조건 9학년 때부터 AP를 듣는 거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어느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더 애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그쵸. 막 어릴 때부터 AP를 많이 듣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래서 성적 같은 경우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지실 거예요. 뭐냐면 그게 공부를 잘하는 트랙하고 공부를 못하는 트랙으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학 같은 경우 트랙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수학 빼고는 나머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학이 그렇다 그러면 수학은 일단은 그냥 보통 트랙으로 가되 그 대신 나머지를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는 트랙으로 가는 것들이 좋지. 무리해서 만약에 보통 이제 9학년, 뭐 10학년 넘어 여름방학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코스를 이렇게 들어서 다음 학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썸머스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서.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든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그 수학 말씀하셨지만 그거 올리려고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름에. 근데 그런 이미지보다는 내가 원래 그 조금 다른 애들보다 좀 낮은 단계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좀 뭔가 다른 데서 보완을 해서 좀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쵸. 수학을 막 억지로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집에서 엄마들이 애를 잡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그렇게 애를 잡고
잡다 보면 9학년 때까지 잡힐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10학년 이상부터는 싸우게 잡히죠. 되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힘들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부분은 보완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우리는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수학은 당연히 잘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 내 주변 애들도 거의 동양인이기 때문에 다 수학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내가 뒤쳐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SAT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은 네. 강의를 원하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인들 빼고 나머지는 다 수학이 제일 못해서. 어렵구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트랙대로 가면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그런 얘기 혹시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한국 사람 동양인처럼 보이지 말아라.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그런가요? 그런 말을 못 들어본 적. 왜냐면 동양인은 스테레오타입으로 딱 정해져 있는 뭐가 어떤 게 있잖아요. 수학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집회 좋고 음악 그쵸 음악 하나 하고 운동 하나 하고 그렇죠. 딱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진짜 찔리네요 갑자기. 네. 근데 이제 네. 그런 게 아니라 수학을 못해도 다른 영어를 잘하거나 아니면 히스토리라든지 사이언스를 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좀 더 집중해 보는 것도 그렇죠.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근데 정작 우리가 한국에 가면 한국 아이들 중에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극소수거든요. 대부분 수학 어려워하고 우리의 그렇죠. 이미지가 다 그런 건 아닌데 네, 맞아요. 갑자기 미국에 오면 그냥 한국 사람이면 다 수학을 잘해야 되니까 애들도 엄청 스트레스 받겠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아니다는 거죠. 아니, 절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아이가 뭘 잘하는지 네. 그걸 좀 잘 찾아서 네. 그걸 좀 살려주는 게 좋다. 네, 그게 9학년 때 해야 될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9학년 때 이제 그것 중에 제가 이제 성적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마무리 짓고 나머지 그 얘기를 네, 할게요. 네. 성적 관련된 것 중에서 이제 AP 트랙이 있고 또 하나는 공부 잘하는 트랙, 못하는 트랙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 수학에 관련된 것들이니까 나머지만 하면 된다 그랬고요. 또 하나는 미국 교과 과정이 두 가지 트랙이 있는데 하나는 AP 트랙, 다른 하나는 IB 트랙이라고. AP는 보통 이제 미국에서 대학 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이고요. 그렇죠. IB는 유럽에서 대학 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이에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 IB 트랙은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쓰는 거라든지 생각하고 토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가르치기 되게 힘들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 IB에서 굉장히 성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은 아 얘는 좀 괜찮은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위험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IB는 성적을 받기가 되게 힘든 트랙이에요. 그러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좋은 대학일수록 랭킹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 내에서 랭킹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랭킹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랭킹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GPA로 봤었을 때 네. GPA 점수가 내가 4.5, 뭐 4.7, 뭐 4.2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학교 내에서 내가 어느 정도 랭킹을 하고 있느냐, 탑 몇 퍼센트 아니냐 이런 게 중요해요. 아. 그렇구나. 그 랭킹이라는 말씀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탑 몇 퍼센트, 네. 몇 퍼센트, 1% 안에 들었느냐, 뭐 네. 2% 안에 들었느냐. 네. 아, 그게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1등 했느냐, 2등 했느냐 이런 게 아니라 네. 내가 GPA로 1등이야. 네.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랭킹에 들어가 있느냐. 그쵸.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대학에서 봤었을 때 그 이 학생이 학습 능력이 있냐 없냐라는 거를 1등, 2등?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네. 중요하다 그러면, 미국에 한 3만여 개의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IB 중에서 하버드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은 1년에 2,000명 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1등, 2등이 중요하다 그러면 걔네들이 다 하버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네요. 네. 그게 아니라 그 학교 내에서 내가 네가 랭킹이 한 몇 퍼센트 안에 드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렇게 나왔던 기록이 있는 걸 보면 대부분 한 10% 이내. 10% 이내. 네. 5%면 더 좋지만 10% 이내일 경우는 대부분 아이비리그는 다 들어 10% 이내 아이들이 대부분 들어간다. 그러니까 대학 입장, 아이비 대학 입장에서는 얘가 10% 안에만 들었으면 아 얘는 한번 검토해 볼만 해라고 그 안에다 집어넣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성적이라든지 SAT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내가 점수가 높이 올라간다고 대학을 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점 이상만 있으면 대학에서는 아 얘는 뭐 이 정도면 퀄리파이 됐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더 이상 안 봐도 되고 다른 것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1등한 애들은 또 거기에 뭐 가산점이 있나? 네. 2등이면은 가산점이 있나? 이런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그게 딱히 중요하진 않다는 말씀이시죠?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구나.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 10%나 5% 안에 드는데 그 거기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거는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다른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구나. 네. 그런 식의 분배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네. 엄마들이 이제 무조건 공부 1등 이거 네. 아니라 네. 공부 1등 하는데 드는 그 시간을 조금 다른 데다 더 할애를 해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아까 우리 가셨어 갑자기 뭘 얘기하다 생각났는데 우리가 9학년 때 이제 그러면 그런 뭘 어떤 거래 예. 그렇죠. 예. 이제 9학년 때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작업들이 뭘까?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찾거나 아니면 내가 잘하는 것들이 뭔가를 계속 찾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클럽 같은 걸 많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렇죠. 9학년 딱 되면 학교에서 여러 가지 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들어오라고 막 하거든요.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요. 다 들어가서. 다 들어가야 되고 친구들도 막 여러 군데 사귀어 보고 그래서 9학년 때부터 막 야, 너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애들 만나러 나가. 네,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엄마들이 또 그런 거 왜 놀러 간 놀러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놀러 가는 애들이 누구냐? 그렇지, 그것도 중요하지. 네. 아 그런데 그래서 좀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놀게 좀 내버려 둬라. 논다는 의미가 좀 클럽 활동들을 하는 거죠, 사실상 그쵸? 아이들하고. 그런 것도 있고 소셜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학 입시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이버시티. 그러니까 다양성이거든요. 그렇죠. 내가 커뮤니티가 한국 커뮤니티만 안에만 있어. 친구들도 한국 애들이고 클럽도 한국 애들이고 뭐 교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거는 다이버시티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많은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모임을 계속 인커리지 시켜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네. 거기만 한국 안에서만 있게끔 하지 말고 네. 그게 어떤 이제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좀 네. 다양하게 만날 수 있고 그쵸. 다양하게 아이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줘라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또 하나는 게임도 있는데요. 온라인 게임이요? 그렇죠. 게임 같은 경우 아이들이 게임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특히 많이 남자애들 같은 그럼요. 경우는 네. 네. 근데 핸드폰 들고 살죠. 맞아요. 근데 그 안에서 또 만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많이 한다고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렇구나. 네. 이 게임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꼭 얘기하고 싶은 우리 게 있는데 한번 날 잡아서 좀 해요. 네. 특히 아들 가진 엄마들은 진짜 속 터져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다양성을 할 수 있는 어떤 만날 수 있는 장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더라도 한번 편하게 놔두고 9학년 때까지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한번 해봐야 되는구나. 네. 네, 그렇게. 우린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고등학 이제 9학년 때 9학년 특히 여름 방학 때는 또 뭐 네, 엄청 맞아요.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불안하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불안하면 지는 거다. 그렇습니다. 네. 이 엄마들이 이렇게 좀 정신줄을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 네. 고등학교 때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말고 네. 진짜 큰 울타리를 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잘하다가 갑자기 뭐 한 번에 딱 해서 뭐 화내가지고 그동안 했던 거 막 무너지고 막.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뭘 이렇게 다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뭐 하나 테스트 보기로 했는데 거기서 이제 떨어졌어. 네. 그러면 이제. 그렇죠. 네, 엄마들 난리 나죠. 네, 이번에 또 안타까운 소식 중에 하나가 네. SAT 테스트 8월 시험이 조금씩 캔슬이 되고 있어요. 조금씩 캔슬은 뭐예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캔슬한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는데 이게 델타 변이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학교에 가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학교가 SAT 아니라 다시 네. 대면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네, 바뀌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 SAT는 대면 시험밖에 없어요. 아, 원래 처음에 온라인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아니요. 아예 그냥 시작도 못했구나. 네. 네. 대면 테스트밖에 없는데 네. 그게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다른 학교에서 애들이 막 오고 이랬다가 만약에 그렇지. 뭐 누가 걸렸다 이렇게 돼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들이 지금 캔슬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러면 줄어드는 거네요.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래서 10월 달 거를 좀 빨리 어디든 등록해 주시면 가로 가능하면 자기 학교에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10월 거 보면 얼리 때 나와요?
그 전까지? 네. 나와요. 그래요? 그러니까는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얼리 때 만약에 SAT는 나오고 안 나오 ACT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데 안 나오더라도 끝나고 나서도 따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나오는 대로 바로 보낼 수 있으니까.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SAT를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10월 시험도 꼭 등록을 미리 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건 중간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9학년 때는 그런 식의 어떤 자기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다양한 거를 경험하는 시간 이거라고 좀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왜 그래서 9학년 때는 보통 여름방 8학년 여름방학이나 뭐 그럴 때 보면은 아이들 무슨 굉장히 비싼 여름에 캠프 같은 거 보내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 도움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 그 뭐죠? 제가 그 캠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요. 프리칼리지라 그래서 프리칼리지 같은 대학에서 보통 하는 그런 대학 수업을 경험하는 것들.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근데 뭐 거기 가서 이제 뭐 다른 타주에서 온 친구들도 좀 만나고 네. 뭐 아이들 그 말씀이 맞으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좀 안심하려고 네. 뭐라도 하나 보내놓으면 맞아요. 우리의 뭐 했다 네. 이런 안심 안도감이 들잖아요. 그쵸. 근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9학년 때는 진짜 9학년 이제 여름방학 됐을 때 이제 걱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가능하면은 이제 다음 학기 준비 오히려 라든지 아니면은 다음 학기 준비라는 건 학원을 가야 되는 거죠. 아니 혼자서 해도 되고요. 혼자서 해도 되고 지금 정말로 많은 툴들이 나와 있거든요. 뭐 유데미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것들 참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기가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교마다 또 숙제를 내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름방학 때 다음 학기를 위해서 이제 그런 숙제를 미리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런 것만 해도 돼요? 그쵸? 캠퍼 이런 거 안 보내도 돼요? 아유, 9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불안해서 네. 근데 다들 많이 보내던데. 그러니까요. 불안해서 네. 그러니까 불안하면 근데 돈이나 싸요 그게 어디? 그러니까요. 아까 불안하면 뭐라고 하셨죠? 지는 거다. 네. 안 보내셔도 됩니다. 네. 캠프. 어우, 돈이 갑자기 붙는 거죠. 네. 맛있는 거 드시러 가면 좋겠다. 그렇죠. 여행을 더 많이 다니는 것도 좋고요. 그런 게 낫다 네. 오히려. 그쵸. 네. 아니면 이제 여유가 되신다면 아니, 만약 그 돈이다. 그러면 보통 뭐 캠프 가는데 한 4천에서 한 7천 불 정도 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네. 뭐 유럽 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뭐 일주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무언가 이렇게 의미 있는 무언가를 가족끼리 특히나 예,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족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바뀌었다. 맞아요. 그거 액티비티에 넣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가족과 함께하는 무언가들을 좀 만들어 놓는 거 그것도 되게 좋고요. 예. 경험을 많이 쌓으면서 어디 가서 뭘 봤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좋은 걸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네. 근데 보통 그 여름에 가는 캠프들 중에 이제 그렇게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데도 있지만 네.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뽑아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거는 제가 좀 뒤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네. 이런 거 뽑아서 가는 테스트들 캠프 같은 경우에는 주로 11학년 에서 12학에 올라가는 애들이나 10학에서 11학에 올라가는 특히 10학에 11학에 올라가는 애들도 별로 안 뽑아요. 왜냐하면 인원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11학에서 12학에 올라가는 애들을 좀 위주로 많이 뽑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진짜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별로 이제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해보는 건 괜찮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계획을 좀 세워놓는 게 좋다. 그것도 근데 11학년 여름방학쯤이나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 그렇죠. 11학년에서 12학년 넘어가는 건데 그거는 제가 11학년 아까 나중에 얘기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한번 그 링크 드릴 테니까 그 밑에 한번 링크 딱 누르시면 갈 수 있도록 제가 링크도 드릴 테니까요. 네. 한번 보시면 그건 무슨 링크예요? 어떤 캠프들이 있나? 캠프 소개해 주시는 거? 네. 그거 보고 9학년 여름 때 가면 어떡해요? 너무 좋죠. 9학년 여름 때 캠프 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갈 기회가 없다라는 거죠. 지원을 해도 뽑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지. 예,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원하더라도 뽑아주는 확률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도움이 될 만한 대입에 도움이 될 만한 캠프는 11학년 여름쯤이나 네. 가면 좋다 해서 그쵸. 그 캠프 리스트를 좀 주시겠다. 네, 11학년 때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거든요. 그래요? 좀 이따 11학년 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학교에 따라서 조금 이제 AP 같은 그 수업을 좀
의무적으로 늦는 학교들이 있어요. 9학년 때요? 네, 특히 여기 지금 아카데미 앤 인구르드라 거기도 시험 봐서 들어간 학교잖아요. 네. 뉴저지에 있는. 좀 잘 네. 몰라요. 아, 네. 그 학교 같은 경우는 9학년 때부터 AP 코스를 딱딱 넣어서 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학교가 참 신기하게, 아니, 원래 좀 잘, 몇 명 잘 보내지만 올해 성적이 참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애들이 대학을 잘 갔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9학년 때부터 AP를 하는 거를 새로 시도한 학생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예외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입시, 그러니까 장에 들어간, 이제 올해 들어가는 아이들 입시는 대학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뽑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했지. 네. 원래는 그렇게 뭐 9학년 때부터 AP를 듣는다고 해서 그게 뭐 큰 메리트가 된다 이런 건 아니죠. 그쵸.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9학년 때 학교에서 듣게 돼 있다? 그러면 그걸 따라하면 좋지만 우리 학교는 9학년 때 뭐 18년까지 AP 들을 수가 없는데 억지로 막 문의해서 카운슬러에 얘기해서 막 듣겠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들을 필요 전혀 없다라는 그럴 필요는 네. 없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9학년에서 18년 넘어갈 때 그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때 이제 한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테스트, 그러니까 아까 스탠다라이즈 테스트 있잖아요. 그 SAT나 ACT 테스트. 네. 제가 다음번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할 텐데 그 테스트에 대해서 그 테스트를 이제 미리 보고 끝내는 애들이 있어요. 9학년에서 10학년 올라갈 때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일찍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수학 수준이 네. 알지브라 2 정도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 있는데 SAT 테스트는 조금 틀린데 ACT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네. 영어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성숙하지 않아도 필요 없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이언스하고 그거는 수학이죠. 네, 네. 그 보고 바로 뭐 있는 걸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좀 키울 수만 있다면 해서 보통 뭐 34, 35, 36점 만점에 그 정도 나와요? 네, 그 정도 나오고 9학년에서 10학년 넘어갈 때? 때 그러니까 몇몇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굉장히 좀 성적이 뛰어나고 학교에서도 괜찮다 그러면 9학년에서 10학년 넘어갈 때 ACT 테스트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 그래요? 네. ACT? 네. SAT는 좀 어려우시죠? PSAT 같은 거는 어때요? PSAT는 어차피 대학 들어갈 때 문제 되는 건 아니니까. SAT나 ACT 둘 중에 하나. 그거. 네. 근데 특별하게 SAT도 뛰어난 아이들이 있는데 9학년 18년 가능한 아이들이 있는데 네. 대부분은 ACT로 보는 것들이 조금 더 아이들에게 부담을 좀 덜 주는 경우들 성적이 좀 잘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지만 네. 우리 아이가 너무 잘한다 그러면 9학년 18년 넘어갈 때 그런 테스트를 미리 봐두면 네. 그럼 이제 9월 달에 시험 보겠죠? 예. 그 아이들은 9월 달 시험 보고 10월 그러니까 10학년 9월에 그렇죠. 10학년 9월에 시험 보고 네. 10학년 10월 달 한 두 번 정도 봤었을 때 성적이 잘 나와버리면 이 아이는 10학년에서 11학년 넘어가는 그때 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러니까 ACT 같은 경우는 뭐 그 9학년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볼만하니까 네. 한번 9학년 여름방학 때 준비해서 네. 10학년 9월, 10월쯤에 네. 보면 좋다. 네, 그렇죠. 대신 준비를 하실 때 보통 이제 레벨 테스트 같은 걸 좀 보는데 네. 그 레벨 테스트가 뭐 한 27, 28 정도 되는 아이들이면 네. 괜찮은 거고요. 그래요. 만약에 뭐 20점 초반이나 네. 뭐 20점 언더나 그러면 그거는 여름방학 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 아이가 좀 공부를 잘한다. 네. 레벨이 좀 높게 나왔다 네. 하는 경우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9학년은 이렇게 한번 끝내보고요.